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금강에는 녹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조가 증식하면서 금강의 생태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을 품고 있는 부여백제보에 짙은 농도의 녹조띠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마치 강물에 초록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착시현상을 느끼게 합니다. 가까이서 본 강에는 물 위로 부유물이 부패해 고약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강 가장자리엔 물고기 떼들이 물표면까지 올라와 입을 크게 벌린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쉽니다. 수온이 30도 넘게 올라간 데다 녹조가 번식하면서 물속 산소가 크게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와서 보셨던 광경 같이 이제 이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내쉬는 거죠.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금강의 녹조는 이달 초 조류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된 후 2주째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온이 떨어질 틈 없이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비 또한 내리지 않아 녹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리 당국은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강물을 보트로 휘저어보기도 하고 황토를 실은 방제선을 보내 막아보고 있지만 이마저 한순간뿐. 녹조는 잠시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내 물의 흐름에 따라 녹조가 다시 창궐해 금강을 뒤덮습니다. 녹조를 이루고 있는 남조류는 식물 플랑크톤 일종으로 수중 생태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지만 최근 일조량과 수온 상승, 여기에 유속이 느려진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 하류에만 발생하던 녹조였지만 점차 중상류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올해와 같은 폭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녹조 피해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물이 정체된 물에서 이제 그 유기물질이 물 내 그 저 하천 내에 많이 좀 쌓여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녹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기온만 올라가면 녹조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녹조는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10월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녹조는 최장기간 악명을 떨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